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이제 카페에 저장할 때 이렇게 원래대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뜨죠? 이거는 저렇게 된 경우 자주 없는데 뭘 잘못 건드리면 한 번씩 저렇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원래 우리가 파일에서 뭐 다른 이름으로 쫙 누르거나 아니면 이제 명령어로 세이브를 쳤다.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 창으로 뜨죠. 근데 이렇게 안 뜨고 얘가 이렇게 뜨려요. 이렇게 이렇게 명령 창으로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렇게 파일에서 다른 위로로 떴는데 윈도우 창이 안 떠요 이러면서 이렇게 떠버리죠.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파일 버전을 저장할래 뜨면서 이렇게 떠버리죠. 기본을 저는 2007로 해놨으니까 2018로 저장이 되는데 이렇게 뜨면 불편하죠 여러분. 이게 왜 저렇게 되는지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 뭐 쓰다가 뭐 잘못 건드렸겠죠 아마. 이거는 뭘 지시냐면요, 파일, 파일 다이, 파일 다이인가요? DIA인가 뭐 다이, 파일 다이인가 뭐 한번 치면 되겠죠. 이겁니다. 파일 FILE DIA 지신 다음에 변수 값을 1로 해주시면 돼요. 1, 1, 1로 해주시면 파일에서 다른 이름을 잠깐 누르시면 원래대로 윈도우 창으로 뜨실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우측 하단에 보면 저희 카페 주소랑 이제 홈피, 새로 오픈한 홈피 주소 없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가입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